그러면 우리 조영철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관심이 있으신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네. 아하, 오물풍선이 나왔네요. 아, 오물풍선입니다. 최근에 참 우리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었던 오물풍선인데요. 왜 이것을 키워드로 뽑으셨는지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오물풍선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위험이 닥쳐 올 때 혹은 뭐 네. 천재지변으로 힘들어질 때 이 재난문자의 소중함은 참 우리 국민이라면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재난문자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보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상사태나 어떤 천재지변 등 뭔가 대피 또는 그 주의를 줘야 될 때에 예, 정부로부터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되고 또 각 지방자치제에서도 이렇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경에 북한에서 ICBM을 예고 없이 발사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민들이 그때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크게 놀라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그 의원실에서 한번 그 이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니 상당히 제도의 결함이 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어떤 상황이고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하든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문자에 실어서 보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북한에서 이런 오물풍선 등을 보내면서 안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서 그 국민들, 시민들께서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자 하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서울시 재난문자 관련 조례는 재정비가 됐습니까? 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조례가 정리가 돼서 타 지방 지역에서도 의회에서 또 지방 그 도시에서도 서울시에 개정된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재난에 해당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좋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큰일이 생겼을 땐 정말 문자로라도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겠다. 그런 믿음을 우리 시민분들도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좀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워낙 그 AI 기술 등 그 최신 기술이 탑재되고 있고 다양한 그 정보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안정감 있게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역시 뽑아주시죠. 네,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섬뜩하네요. 두 번째는 이제 칼부림인데요. 제가 오늘 이 키워드가 약간 좀 예, 좀 자극적이고 예, 좀 격해요. 마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누굴 지금 제압하시는 표정하고도 이야 싸움이 났나요? 아, 그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최근에 충기 난동 등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묻지마 피습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대중이 몰리는 대형 백화점이나 우리 지하철역 같은 데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흉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흉악범에 대해서 일단 제지를 함으로써 경찰이나 이런 치안관들이 올 때까지의 그 시간적 공백을 좀 확보하자 이런 취지이고요. 지금 저기 U자형 막대인데요. 이게 이제 2m, 53m 정도 되는데 연약한 뭐 어떤 여성이라든지 신체가 좀 분들이 할 때는 2명, 3명이 함께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서 대책이 수립됐습니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 서울시 지하철공사에도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특히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우리 경찰 쪽에서도 이걸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이디어는 내가 무료로 드릴 테니 마음껏 활용하시라고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보여서 좀 아마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안전한 그 시민 의식을 갖는 사회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 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설명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사진 봤을 땐 살짝 오해를 했는데 이거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참 훌륭한 생각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네. 혹시 우리 의원님이 이 카드를 개발하셨나? 아, 그건 아니고. 예, 6월 초인데 벌써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구온난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고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승용차, 자가용 등의 이용률을 좀 줄이고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정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기후동행카드 운영은 사실 시작된 지 오래되진 않았죠. 그런데 문제점 또 개선 방안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반응은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그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데 카드가 100만 장이 넘게 나갔는데 약 50% 정도가 모바일 카드고 50%가 실물 카드로 이렇게 나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랄까 개선점을 제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물 카드로 구입을 해서 그 본인만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구입을 해서 집에 놓고 아내가 아이들이 돌면서 사용해도 원래 그 카드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서 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의원님도 계속 지금 앞장서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뭘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미비하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섬세하게 좀 다듬어서 이 기후동행카드가 갖는 함의가 기후의 변화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앞장서서 함께하자 이런 취지도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게끔 기후동행카드가 1인 본인이 구입한 카드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좀 만들고 하고 지금 한강을 오고 가고자 하는 리버버스 같은 경우도 이 기후동행 카드로 무제한 다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 교통정책에 이 기후동행 카드가 주는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뭐 어차피 무제한인데 돌려쓰는 게 뭐 이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저 행정 누수로 이어지게 되고 정말 필요한 제도가 장기간 운영되는데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권리 혜택 누리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주어진 제도를 지켜가면서 누리셔야 이게 올해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도적 보완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